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에 있다면 지금에 해요. 이 입법은 야욕당입니다. 그는 시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현통하려로다. 악인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어 오직 바람에 나를 정화 잡고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아멘.